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미있는 요셉 이야기 오늘은 제4편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성경 구절을 보면 23절에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다라고 적혀 있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오늘은 새번역 제41장 1절에서부터 57절까지를 4장 41장 전체를 읽어 드릴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따, 그 정말 점점 신나고 재미있는 이런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앞으로도 빼지 말고 계속 들어보시노라면 그 일생이 우리의 일생, 오늘날 우리 주변이나 나 자신의 일생, 여러분은 곧이 요셉의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1절에 보면,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나서 바로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말이죠. 잘 생기고 살이 통통하게 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오더니, 만 갈대밭에서 풀을 뜯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왕의 꿈 이야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뒤를 이어서 흉측하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또 강에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먼저 올라온 그 소들과 함께 강가에 나란히 서 있더니만, 갑자기 그리도 흉측하고 야윈 암소들이 말이죠. 앞글새 잘 생기고 살이 통통하게 찐 암소들을 몽땅 다 잡아 먹는 기라. 오잉? 이 무슨 일? 아, 그래서 꿈속에서라도 바로왕은 깜짝 놀라서 잠에서 후다닥 깨어나 보니, 에? 아니, 이게 이 내용이 꿈이 아니었겠습니까? 아니, 어째 이런 일이, 아, 그런데 문제는 바로 왕왈. 그참 무슨 꿈인고? 참으로 알수 없는 일인지라. 막 그렇게 싸면서 바로 왕은, 자, 우리 5절 내용 이후부터 또 읽어봅시다. 다시 잠이 들었는데 말시, 아니, 꿈이 이전 꿈과 연속으로 또 꿈을 꾸어지고 있는데 말이죠. 아, 이 대목에서 말씀드리자면,
자면 계시는 잠에서 깨어도 말이죠. 또 다시 누워서 잠을 자면 그 이전에 꿈꾸던 계시로 보이던 그 내용이 그대로 또 이어져서 꿈으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자, 다시 연결해서 꿈으로 보게 되는 것은 분명한 계시라는 징조인 것입니다. 아, 저도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이는 내용인즉슨 바로 꿈이 다시 이어집니다. 아, 이번에는 이삭 일곱 개가 보였는데, 그리고 이어서 토실토실하고 잘 염은 이삭 일곱 개가 연이어서 따라 올라오는데 말이죠. 그것들은 모두 한 줄기에서 나와서 자란 것들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일곱 개가 피어 올라오는데 말이죠. 열풍이 불어서 야위고 마른 그러한 것들이었더라. 아, 그리고는 그 야윈 이삭이 토실토실하게 잘 염은 이삭 일곱 개를 몽땅 다 삼켜 버리더라. 아, 바로가 깨어나 보니 이 모든 내용이 꿈이었더라. 그래서 바로는 마음이 싱숭생숭한데, 그날 아침에 바로는 마음이 뒤숭숭하여 사람을 보내어서 황급히 이집트의 마술사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들이고 바로가 꿈 이야기를 그들에게 쭉 하니 하였지만, 는 그러나 아무도 그 바로에게 그 바로의 꿈에 대해서 해몽하여 주는 사람이 없었는지라 웬고하니, 왕의 하는 일은 해몽도 잘못해가지고 그 해몽이 적중되지 않을 때 그것은 목이 열 개라도 살아남을 길이 없거든. 그러니 감히 자신이 없는 사람이 그 꿈을 해몽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목숨 걸고 나올 사람이 있겠어요? 자, 이러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쭉 하니 듣던 중 그 신복들이 말입니다. 아, 그때서야 술잔을 올리던 과거에 지난주에 말한 그 시종장 있잖아요. 그 시종장이 갑자기 머리에 생각이 떠올랑기라. 그래서 그 옛날 일을 쭉 하니 이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추억을 하여서 냈거든요. 아, 그래서 그 시종장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 제가 꼭 했어야 할 일을 제가 못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오늘에야 이 시간에야 비로소 생각이 납니다. 아, 그래서 그 옛날 얘기가 now 바로 이 시간 그 시종장의 머리에 떠오른 그 사건이 또 이 얘기의 진미를 더하여 주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그동안은 이 시종의 정말 정신머리하고선 원하면서 그 시종장이 자기가 잃어버린 그동안의 내용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아이고, 이런 정신머리하고선 원 깜빡
협박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과거에 임금님께서 종들에게 노하셔서 저의 빵을 저와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을 경호대장 집 감옥에 가두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가 어찌 되겠습니까? 아, 저희들이 같은 날 밤에 각각 꿈을 꾸었습니다요. 그때 당시. 아, 그런데 그두 꿈의 내용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 그때에 그곳에 경호대장의 종이었던 히브리 소년이 한명 저희와 함께 있었거든요. 젊은이가. 아, 그런데 글쎄, 저희가 꿈 이야기를 그 히브리 젊은 친구에게 들려주었더니만, 아니, 어째 이런 일이, 그 요셉이란 자가 말이죠, 그 꿈을 깔끔하게 풀어주었습니다요. 네. 그래서 저희 두 사람에게 제각기 그 꿈을 해몽하여 주었던 것입니다요. 네. 그 사건을 제가 여태껏 깜빡했었네요.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바로 임금님. 예, 바로 임금님. 제가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아, 그리고 그가 해몽한 대로 꼭 그대로 딱 들어맞춰서 하나도 틀림없이 저는 복직이 되었고 같이 있던 그 사람은 처형이 되었습니다요. 네. 이 말을 듣고서 바로가 눈이 번쩍 띄어서 사람을 보내어서 그래 하면서 그 요셉을 불러오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아, 이렇게 되자 사람들은 곧바로 그 요셉을 감방의 그 구덩이, 거기는 감방이 땅을 파서 깊이 파서 구덩이를 만들어서 구덩이가 그 감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글을 보아서 그때 당시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느 나라 감방이 그렇게 된 데가 있습니까? 자, 그건 그렇고, 아, 요셉이 수염을 깎고시리 깔끔한 옷으로 또 갈아입고, 그리고 곧장 바로의 앞으로 불리어져 나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봐라.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말이다.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구나. 그런데 내가 소문을 들으니, 아, 너는 내가 꾼 꿈을 이야기 들으면 잘 푼다고 그렇게 나는 소문으로 들었도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금 이 시간 now 불렀느니라. 자, 이러한 음명이 떨어지자 요셉이 바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아, 네. 저에게는 바로 임금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바로 왕은 매야 없어? 이렇게 말을 하니 요셉 왈. 아,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이제 곧 하나님이 제 머리를 통하여서 지혜 위에 계셔서 그 일을 해몽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 주시는가?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바로가 요셉에게 드디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 꿈에 내가 잘 들어 보구래. 나일강가에 서 있었는데 말이다. 살이 찌고 잘 생긴 염소 일곱 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갈대밭에서 풀을 뜯고 있더라. 그런데 말씨 그것들의 뒤를 이어서 아주 약하고 흉측하고 야윈이고 볼품없는 그런 다른 암소 일곱 마리가 다시 쭉 올라오는데 말씨 아, 그 이집트 온 땅에서 내가 일찍이 본 일이 한 번도 없는 아주 아주 흉측하기가 짝이 없는 그런 암소들이었느니라. 그 야비고 흉측한 그런 암소들은 먼저 올라온 기름진 암소 일곱 마리를 몽땅 다 잡아 먹어 버리더라 이 말이다. 아 그리고선 그 흉측한 암소들은 살이 찐 암소들을 하나도 남김 없이 다 잡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굶은 암소처럼 흉측하더라 이 말이야. 그리고는 내가 몽에서 깨어났느니라. 자 그런데 아 내가 또다시 잠을 청하여서 눈을 붙였는데 말시 그 꿈이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꿈에 보니 한 줄기가 한 줄기에서 자란 이삭 일곱 개가 있는데 말시 잘 여물고 실한 것들이었더라. 실한 것들이었더라. 자, 23절부터는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가 봅시다. 아, 그것들의 뒤를 이어서 다른 이삭 일곱 개가 또 다시 쭉 하고 피어 올라오는데 말세 열풍이 갑자기 불어서 시들고 야위고 마른 그런 이삭이 되어버리고 말았더라. 그 야윈 이삭이 잘 여문 이삭 일곱 이삭을 몽땅 다 삼켜 버렸는데 말씨 아 글쎄 아 이야기 복잡하다 지금. 내가 이 꿈 이야기를 마술사와 현인들에게 애굽에서 유명하다는 모든 술사들을 불러서 내 꿈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었건만 아니 애굽이 대국이라면서 전 세계에서 대단한 나라인 이 애굽이 이 애굽 그 대국 속에서 나에게 온 그 모든 술사들 말이다 그들이 단 한 명도 나에게 그 꿈을 해몽해 주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소문을 들으니 너는 몽학선생이라 카더라. 맞냐? 어떤 꿈도 그리 명확하게 잘 푼다던데 어디 한번 내 꿈도 속 시원하게 응? 응? 그렇게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 말을 들은 요셉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 그러니까 두루 임금님께서는 두 번 꾸신 꿈의 내용은 둘 다 똑같은 것입니다. 아, 이제 자신이 넘칩니다. 그 모였던 많은 신복들과 술사들이 듣는 가운데 그들은 꿀먼 벙어리가 되어서 한마디도 꿀 해몽을 못하고 멍청이처럼 서 있는 그 가운데서 자신 있게 말한 이 요셉, 네? 그 파워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능력만이 그에게 그러한 파워를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임금님께서 장차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고 자신있게 말하였습니다. 그 좋은 암소 일곱 마리는 그러니까 일곱 패를 말하고 있고요. 잘려문 이삭 일곱 개도 일곱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요셉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자신이 넘쳐 흐릅니다. 두 꿈의 내용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바로왕 대왕님, 여기까지 듣고 있는 바로왕 대신 역시 뭔가 다른 녀석이구나. 예? 어디 좀 더 자세히 들어보자구나. 그리고 요셉이 말합니다. 27절에 뒤따라 나온 야위고 흉측한 그 암소 일곱 마리나 열풍에 말라버린 쓸모없는 이삭 일곱 개도 역시 모두 올 일곱 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흉년 일곱 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자신있고 우렁차게 요셉은 바로 왕에게 지금 해몽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 28절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제가 임금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금님께서는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올 일곱 해 동안에는 온 이집트 땅에 큰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일곱 해 동안 매우 지독한 흉년이 뒤따라 들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집트 땅에 언제 풍년이 있었느냐는 듯이 지나간 일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이 이 땅을 황폐하게 할 것입니다. 풍년이 든 다음에 오는 그 흉년은
너무나도 심하여서 이집트 땅에서는 아무도 그 전에 풍년이던 일을 도무지 기억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 임금님께서 같은 꿈을 두 번이나 거듭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분명 하시기로 이미 분명하게 결심을 하시고 이 일을 꼭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을 결심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심으로 변함이 없다는 확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이 오늘 성경의 핵심인데요. 말이죠. 네. 이제 임금님께서는 하는 이 요셉 말입니다. 아, 이제 임금님께서는 하면서 이야기를 쭉 내려놓는데 이 요셉의 내심으로는 자기가 추측하면서 요셉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임금님께서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책임자로 세우셨어. 내심으로는 이를테면 나 요셉과 같은 그런 지혜로운 자를 세워서 하는 그런 텔레파시를 마구 이 바로 왕에게 쏘아댑니다. 아,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청산유수로 막 말하는 그 요셉의 모습 여러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자, 임금님께서는 전국에 있는 관리들을 임명하셔서 풍년이 계속되는 7해 동안에 이집트 땅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해마다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구체적인 대책을 언어로 구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우. 네. 아, 그러니까 앞으로 올 풍년에 그 관리들은 온갖 먹거리를 거두어 드리고 임금님의 권한 아래 각 성읍의 곡식을 갈무리하도록 하십시오. 그 후에 이 먹거리는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갈 흉년에 대비하여서 그때에 이 나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꼭 그렇게 갈무리해 두셔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감히 이런 일을 처리할 사람이 나 요셉 말고는 감히 누가 있으리까 하는 텔레파시를 요셉은 바로왕에게 발사하였습니다. 아, 그렇게 하시면 기건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 요셉을 바로왕은 귀하고 보배로운 진주를 처음으로 보는 그러한 제스처와 모션을 취하면서 설명 한마디 한마디마다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아, 이 녀석이게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하면서 속으로 작심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나우 그래 나는 내심으로 결심을 내렸느니라 하면서 이어지는 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다라는 글이 이어집니다. 이제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습니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여봐라. 이제 너희들은 내 말을 깊이 명심할지어다. 하니 거기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큰 소리로 합창으로 예 하는 소리가 하늘을 찌르는 듯한데 그 하늘을 찌르는 듯한
목소리가 신하들 입에서 나오자 바로 왕은 또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서는 그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다. 그런 고로 너희 모든 신복들은 내가 조서를 내리노니 하면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말이지,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또 있겠느냐? 그러므로 40절부터 볼것 같으면 내가 네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버리라고 막. 자, 이렇게 만약에 된다고 치면 요셉은 보디발의 집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가 다시 구덩이 깊은 속 감방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었다가 그 책임자에 의해서 이제는 이집트 대국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가? 안 되는가? 지금 귀로에 섰습니다. 바로가 말합니다.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다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이자 하나뿐이니라. 자리에 앉아 있다는 이 의자뿐이라는 것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노니 너는 내 말에 음영을 허락하여라 라고 명령을 하니,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는 그날의 모든 결정을 짓는 지장입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 2조 500년 시대에도 이 옥새가 존재하였습니다. 요셉의 손가락에 그 옥새를 끼우고 고운 모시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다 걸어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자기의 병거에 그 버금가는 그러한 놀라운 화려한 병거를 마련하여 요셉을 그 병거에 태우니 모든 바로의 신복과 사람들이 요셉이 지나가는 길마다 물러나거라, 물러거라, 이집트의 총리 대신께서 행차하시느니라 하고 외치면서 이집트의 천하 제일의 총리 대신이 탄생했음을 알리고 있는데 말씨,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을 온 이집트 땅의 총리 대신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바로다. 이집트의 왕, 바로 대왕이다. 그런데 이집트 온 땅에서 앞으로는 총리의 허락이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손 하나, 발 하나도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바로는 요셉에게 사부낫 바네아, 사부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사부낫 바네아라는 뜻은 은밀한 것을 열어보이는 자라는 그러한 뜻으로서 아무도 모르는 일을 요셉만이 앞을 내다보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 땅을 순찰하려 나섰습니다. 그려. 자, 나섰습니다. 아,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섬기기 시작할 때에 그의 나이는 불과 30살이었습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폈습니다. 풍년을 이룬 7해 동안에 땅에서 생산된 것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려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간 풍년으로 생산된 모든 먹거리를 거두어들여서 여러 성읍에 차곡차곡 저장을 해두었습니다. 각 성읍 근처 밭에서 나는 곡식은 각각 그 성읍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저장한 곡식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서 마치 바다의 모래와 같았습니다. 그려 그 양이 셀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아서 급기야는 그 기록을 다 할 수가 없어서 기록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요셉과 오너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난 것은 흉년이 들기 전 일이었습니다. 네. 그 풍년 7년 동안의 호시절에 두 내외가 자식 농사를 지은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의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이 므낫세는 외경에 보면 한 외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정경에서 있는 하나의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 같은 그러한 한 경을 이루고 있고 그는 살아서 예수님과 같이 승천하였다는 그러한 내용이 나올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형제의 후손이 매우 번창하여서 가나안 입성 때 요셉의 지파는 그 두 몫을 주었습니다. 요셉 지파로 하지 않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해서 가나안 입성 이후에 땅 분배를 할 때 이로 인해서 이렇게 13 지파로 나누어서 만들어 가나안 입성을 한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53절을 한번 볼까요?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가던 풍년이 다 지나가니 요셉이 말한 대로 그 뒤에 따라오는 7해 동안에 그때부터는 다시 흉년이 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온 세상이 다 기근이 들지 않은 나라가 없었으나 이집트 온 땅에는 아직도 먹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려. 그러나 마침내 이집트의 온 땅의 백성이 굶주림에 빠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바로왕에게 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막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바로 대왕님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땅에 엎드려 코가 땅에 닿았다 떨어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이집트의 모든 백성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 백성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총리
되신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명령을 내리니 모든 백성이 우르르 하고 요셉 총리 대신 있는 대로 갔습니다. 온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요셉은 그때부터 모든 창고를 열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집트 땅 모든 곳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그려 기근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으므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 지역의 부근의 인근 국가들이 요셉에게로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왔습니다. 그려 이제 이리하여서 다음 편에서 이어지는 것을 보면 또 기이하고 놀랍고 탄복할 일이 또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계속 연속 시청하시면 매우 흐뭇한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